빠져 나올 뻔했습니다. 예. 1대 1입니다. 올라갑니다. 메가. 네. 맞고 나갑니다. 2대 1. 정관장이 앞서갑니다. 이소영의 서브, 김연경이 받습니다. 김다인 백토스. 찬스볼이에요.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지오바나. 역시 뭐 중요할 때 이소영 선수의 수비가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마 선수의 공격을 다 잡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 득점에서 정관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서브 짧게 효과적으로 이어집니다. 하이볼 모마 네. 해결합니다. 41득점 이번 시즌 자신의 최다 득점 타이 기록입니다. 지아가 받습니다. 네. 성공입니다. 이거 나오면 네. 이거 나오면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5세트 초반 메가 선수를 아끼면서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염혜선 선수가 이다현 선수가 왔을 때는 속공 좀 시도를 하고 네. 양희준 선수가 왔을 때는 좀 빠르게 걸어서 양쪽으로 뽑아주는 예. 그런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4세트의 주인공 이선우 선수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연속 서브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오늘 경기 승리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오른쪽 됐어요. 성공입니다. 모바일 득점. 3대 4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서브가 일단 들어갔고요. 네. 모바 선수가 냉정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42득점째 네네. 기록하고 있는 모마 선수. 일단 나이트가 선수들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예, 예. 3대 4. 네트 앞에 붙었어요. 지하의 공격. 두 번째 정우영 성공입니다. 이게 정관장이 상대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큰 공격도 있지만은 일기가 왔을 때 예. 확실한 한방이 있습니다. 또. 5대 3. 여기서는 서브입니다. 고예림, 김다인, 그리고 모마. 여기서 붙었는데요. 나가나요? 나가나요? 아웃입니다. 자, 정관장 지하의 범실입니다. 네. 네. 4대 5가 됐습니다. 이름이 서브입니다. 지하가 받습니다. 다시 지하에게 스파이크. 저는 뭐 이 공격도 공격이지만 서브리슛은 완벽하게 해줬기 때문에 네. 1대1 그것도 김다인 선수 앞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하 선수 인상적인 것은 미리 네. 움직이지 않고 확실하게 받아주네요. 맞습니다. 네. 30득점째 기록하는 지하 선수입니다. 네. 서브 범실. 가슴을 쓸어내리죠. 엄마 마음. 아, 네. 예. 어머니 애쓰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5대 6입니다. 지아, 염혜선, 메가 네. 성공입니다. 7대 5.
선수 이름을 부르는 관중들의 함성이 네.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 체육관이 수원인지 대전인지 인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김세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7대5로 앞서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고이름을 향합니다. 가운데입니다. 양효진의 공격 성공입니다. 6대7입니다. 네. 어쨌든 그 추가 기울지는 않네요. 네네. 자,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은진 선수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예. 네, 중앙입니다. 자, 네. 박은진 선수가 이야기 들었나 보죠? 네. 딱 그 느낌이 타이밍이 그쪽 타이밍이에요. 예. 준비를 네. 잘했던 박은진 선수가 중앙을 갈랐습니다. 저는 박은진은 손가락 공격하지 말고 손으로 때리는 말이야. 네, 뭐 그럼 더 좋겠죠. 아, 네. 예. 아, 이 정도 되면은 좀 마지막 세트고 지금 한 점 한 점이잖아요. 네. 근데 비를 묶어서 이 정도면 거의 잡을 수도 있거든요. 예. 20대 17 석점차. 많이 나와야 되는 GS 칼텍스고 사실 이제 7개 구단 가운데 GS 칼텍스가 속공 시도 자체가 제일 적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시브가 잘 되면 정관장은 때릴 선수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뭐 중앙 쪽의 높이가 GS 칼텍스보다는 월등히 좋잖아요. 예. 자, 여기에 염혜선 선수도 오늘은 적극적으로 박은진 선수, 정우영 선수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일단 GS 칼텍스는 믿을 건 실바거든요. 예. 실바 선수가 어느 정도 좀 버텨준다면 자, 국내 선수들도 이제 조금씩 좀 살아나줘야 되고요. 타임아웃 정관장입니다. 자, 크게 쳐내는 지아입니다. 자, 이 지아 선수가 쳐내는 그 방향을 보면 실바 정말 팽팽합니다. 5세트 중반 현대가 리드를 뺏겼기 때문에 네. 자 이제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뭐 오늘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가선수의 서브를 한 번에 돌려야 되고 일단 서브 리시브가 되면 모마 선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메가의 서브 바깥쪽입니다. 심장이 몇 개 떨어졌을까. 네. 야, 이건 좀 코스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벗어납니다. 라인에 떨어졌으면 이건 뭐 꼼짝없이 네네. 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7대 8입니다. 현대건설 위파위에서 지하 오른쪽 메가 뚫었습니다. 자, 목적 서브가 정면으로 가서는 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처럼 그리고 체력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때이기 때문에 네.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이게 필요하고요. 네.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있는 메가 선수입니다. 9대 7입니다. 가운데 양효진 네. 성공입니다. 박지수가 레이업을 하듯이 양효진이 가볍게 한 점 12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8대 9입니다. 고민지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염혜선은 이미 계산이 돼 있어요. 네. 이다윤 선수가 나와 있고 나윤수 선수가 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냥 플레이를 어디다 할 생각을 고민하지 말고 예. 정확한 그 세팅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염혜선 세팅 시각차 그렇죠, 그렇죠. 성공입니다. 네, 일단 어느 선수가 포진했는지 보고 플레이를 어떻게 할지 정했단 말이에요. 네. 아, 지하 선수가 두 경기 연속 31득점이네요. 네. 지오바나 밀라나 두 경기 연속 31득점. 초반에 의문을 가졌던 지하 선수가 완벽하게 본인의 역할을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10대8입니다. 위에서 봤습니다. 빠르게 쏴줍니다. 고예림 바운드 시킵니다. 정관장의 기회입니다. 메가마키 공격! 맞고 나갔습니다. 네. 터치아웃 득점 3점 차입니다. 아, 이 점수 큰데요. 커요, 커요. 이 점수는 아주 큽니다. 네.
5세트 11대 8. 네. 아주 크게 느껴지는 3점의 차이입니다. 네, 염혜 선수는 무리하게 지하 선수 보지 않고 정원 선수를 바라봐도 괜찮고요. 네. 김다혜 선수는 정확한 패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오마 나갑니다. 아웃입니다. 12대 8이 됐습니다. 모마의 범실. 오늘 경기를 너무 잘했지만 한 선수에게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임아웃. 어쩔 수 그쪽에서 나오면 어쩔 수 없어. 그냥 가야지. 지금은 이쪽 저쪽 생각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협. 내리면요. 굳장 빠르냐. 결정을 해야 돼. 직선인지 크로스인지. 그치? 해야 된다. 다시. 마지막이 몰려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자, 6라운드 들어서 정관장은 흥국생명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이길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와서 본인들보다 우위하면 국내 선수들도 이제 조금씩 좀 살아나줘야 되고요. 타임아웃 정관장입니다. 자, 크게 쳐내는 지하입니다. 자, 이 지하 선수가 쳐내는 12대 8입니다. 모마 네. 성공입니다. 모마 선수가 자신의 V리그 최다 득점과 같은 43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공률이 53%. 예. 대단합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의 의미를 두고 경기를 했던 현대건설인데 아 지쳤어요. 지쳤어요. 정말 지쳤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전에는 이 두 팀과 홈복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는데 네네네. 자, 언제 만나도 번거울 수밖에 없는 상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팬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모마 성공입니다. 자신의 V리그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44득점입니다. 현대는 이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는 일단 브로킹에서 득점이 나오거나 서브에서 나와야 되고 네. 전에는 그냥 가장 낮높이잖아요. 네. 자, 김다희가 위파기가 앞에 있습니다. 네.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장의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상한가를 치고 있는 그 상승세가 예.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현재 5연승으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을 기록 중인 정관장인데요. 네. 6연승이 눈앞에 있습니다. 2월 8일 흥국생명전 이후로 지지 않고 있는 정관장. 6연승이 눈앞에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공격입니다. 이다현의 공격 수비로 잡았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정관장이 홍국생명을 이기면서 3점을 가져갔고 자, 이 1, 2팀을 이겼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줬는데 자, 오늘 또 그 좋은 분위기 페이스를 이어가는 정관장입니다. 승점 2점을 추가합니다. 정관장 사실상 7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